장흥군이 낡고 오래된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지만 군의회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마찰을 빚으면서 지역에서는 명분 없는 정치 싸움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지의 새로운 후보로 고흥군이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성명서를 내고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면서 시민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 자산 등 문화재 보수 정비와 주변 경관 개선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장흥군이 지어진 지 40여 년이 넘은 낡고 오래된 청사를 새롭게 짓기로 했는데요. 장흥군 의회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명분 없는 정치 싸움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이 두 차례 군의회가 거부한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의회하고 자꾸 자주 방문하면서 의장님,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든 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더욱더 앞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같이 한 꿈으로 가는 우리 장흥군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자료 보충이 빈약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또다시 부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요. 저도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1977년 지어진 장흥군 청사는 현재 43년이 지나 낡고 불안전합니다. 여러 번의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안전등급 D는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긴급 보수 보강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도 되지 않았고 청사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이 큽니다. 이 같은 이유로 새롭게 군청사를 짓기로 하고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현재 300여억 원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흥군의 행정복지위원회가 군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세 번에 걸쳐 제동을 건 것. 그렇다고 마땅한 대책도 없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군청사 건물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반대에 대한 명분도 없는 상황. 지진에 대한 대책은 정말 우리 업체. 그건 좀 너무 오셔서 의원님들 이번에는 승인시켜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부결합니까? 성질로 내본다든지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해본다든지. 신청사 건립에는 동의하면서 예산 확보를 거부하고 있는 의회. 여러 차례 부결해도 똑같은 계획안을 내고 있는 집행부. 무소속 군수와 민주당 일색인 군의회 간 정치적 대립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은 협치가 없는 장흥에서는 아직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고흥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지에 새로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 이후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고흥군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국방부는 아직 초기 검증 단계라며 후보지 유력 주장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지 후보로 거론됐다는 말에 고흥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성명서를 내고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후보지 신청을 한 적도 없고 국방부와 사전 협의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소음 피해와 우리 지역 발전을 제외하고 국민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광주 군공항 공 이전 검토에 대해서 우리 6만 5천 국민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고흥군은 대상지로 거론된 고흥만 간척지에서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규모만 약 1,700만 헥타르라며 삶의 터전을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지역인 만큼 절대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고흥이 거론된 건 올해 시행한 군사작전 적합성 평가에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공군 차원에서 2년 전 용역으로 추려졌던 후보지 12곳 가운데 해남, 무안, 신안을 제외한 9곳을 검증해봤고 장애 요인이 그나마 적은 지역으로 고흥이 유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흥이 후보지로 확정된 게 아니라며 검증 초기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검증 단계가 더 남았고 최종 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때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수순이라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몇 곳 선정하고 그중 협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민 찬반 투표와 유치 신청을 통해 최종 부지로 선정되는데 국방부의 주장은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은 첫 단계에도 다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흥군은 국방부가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다며 앞으로 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여전히 광주 군공항 공군 이전 검토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 모든 기관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전 국민과 그리고 전국에 계신 70만 향후가 총궐기하고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결사적으로 총력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이실 텐데요.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올해는 채소값마저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야말로 금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곳곳에 폭탄 세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채소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훌쩍 오른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김치를 담고 싶어서 왔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를 해놓은 거를 지금 사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매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천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배추는 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몇 년 전에도 무가 하나에 3천 원씩은 하긴 했었어. 근데 배추는 만 원씩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8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근데 또 농민들 수혜 입은 거 보면은 또 이것도 감사하다 하고 먹어야 될지. 장마철 한 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뭐 8만 원대. 추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마트들이 뭐 세일들하고 막 이런 저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들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2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는 69%까지 올랐고 고구마와 호박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그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뭐 8월에 왔고 그다음에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9월에도 바로 이제 채소가 바로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 또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장될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목포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고정민 기자가 직접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목포 원도심은 도심 자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을 방불케 할 만큼 근대역사 자원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불립니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모시고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네. 무엇인지 또 네.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도심의 11만 4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한민국 최초로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이곳에 있는 근대 건축 자산들 그리고 변천사 그리고 그 경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립해서 지속 가능한 그러한 보안 보수 정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한 중간 단계까지 와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공간 내에 근대 건축 자산을 매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은행과 갑자옥을 포함해서 약 5개 정도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직면할 때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해결하기 어렵거나 예. 아니면 이런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 좀 있었나요? 잘 알다시피 이제 지난해 때 그런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기대심리, 막연한 기대심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 매입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거점별로 개별 문화재 15개를 지정을 했는데 이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보수 정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입혀서 거점화시키고 공간을 면 단위로 확산시키는 그게 가장 큰 좋은 그림인데 사실 이분 매입이 불가했고 시에서 이렇게 보수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으로만 있는 이런 어떤 정서들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네, 기대만큼이나 이런 걸림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 사업 목포 시민들도 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실 계획이세요? 우선 이제 저희들은 이 공간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리고 이곳에 이제 보수가 정비가 되면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타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카이브 영역과 정비 실측 영역을 하고 있는데 역사 문화의 수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온 자료들이 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3D를 확인하고 볼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만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장과 함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 면직됐던 전남의 교사 3명이 5년여 만에 복직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16일 김현진 교사 등 해직된 교사 3명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는데요. 이번에 복직된 교사는 김현진 교사, 조창익 교사, 정영미 교사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직권 면직됐으며 도교육청의 복직 발령에 따라 17일부터 다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김현진 교사는 광양교육지원청 지정학교로, 조창익 교사는 해남교육지원청 지정학교로, 정영미 교사는 고흥고등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3명의 교사가 부당한 직권 면직으로 받았던 행정적 불이익 등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원상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